지금 허리 뛰서 저 수술 하나 했기 때문에. 왜 뺐어요? 아, 그래요? 네. 100%! 그럼 조회를 했어요! 둘! 하나! 둘! 셋! 와! 와! 아니 도망가. 자, 아, 신 교수님. 네. 두 분은 검사 결과 어떻습니까? 76세 이영희 씨 생체 연령은 74세. 2살이나 어려요. 김혜연 씨도 두 살이 어린 42세로 나왔는데요. 두 분이 합쳐서 그러니까 네 살이 어린 거죠. 이영희 씨 같은 경우는 근육이 좀 많이 부족하셔서 체지방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게 나왔는데요. 특히 폐경기 이후에는 많이 먹어서 체지방이 축적되는 것보다는 에너지 소모가 줄면서 체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걷기를 생활한다든지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혜연 씨 같은 경우는 신장 나이가 소변검사에서 다소 높게 나왔는데요. 앞으로 짠 음식 조심하시고 진짜. 적절한 수분 섭취 그리고 카페인도 제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남아 계신 분들은 한마디 하시고 탈출하셔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보다 더 좋은 그린 색깔 나올 거예요. 아니, 우리 다 잘하세요. 이영희 씨, 김혜연 씨, 탈출! 자, 이제 위험한 세 분, 남은 모든 팀은 세 팀입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조혜련 씨?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니까 재경 씨네는 젊잖아요. 아. 이혜정 씨네는 이길 것 같아요. 재경 씨 어때요? 네. 아까 깜짝 놀랄만한 반전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이가 어려도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미쳐버리겠어요. 아니 근데 일단 반전 한번 나왔잖아요. 우리 엄영란 선생님 좋은 결과 나왔잖아요. 네. 그런가요? 아, 우리 구준영 씨 어떻습니까? 엄마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지금 너무 더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 네. 그래요? 자, 교수님. 예, 위험을 뜻하는 레드카드. 레드카드. 레드카드입니다, 이번부터. 이건 안 좋은 거예요? 네. 뭐라도 얼른 좀 가게 해라. 그렇죠. 자, 과연 이번 레드카드의 주인공, 누굽니까? 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슬슬 세 팀이 말 수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는 가라가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김재경 씨 어머니 보지도 못해요. 자. 아. 자, 이거 와라와라 하면 안 됩니다. 가라가라 해야 됩니다. 자,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혜정 씨 본연 쪽으로 오고 있는데요. 이혜정 씨. 이혜정 씨. 아닙니다. 자, 과연 김재경 씨와 재경 씨 모녀를 지나쳐서 조혜련 씨 모녀. 하나, 둘, 셋. 다른 분들은 이렇죠. 긴장해. 아니야. 김재경 씨와 하나, 둘. 건강검진 받을 때 전날 뭐 먹었는지 하나도 오케이. 하나, 둘, 셋! 오늘 역시입니다. 야, 뭐야? 오늘 최연속 모녀인데. 이게 무슨 뜻 아니야? 사실은 재경 씨와 어머님 나이를 합쳐도 엄연한 선생님이랑 우리 최혁순 여사님보다 어리다고 해야 되나요? 두 팀은 주의였고요. 와, 결과 어떻습니까? 왜 위험이 나온 거죠? 네, 49세 김은진 씨는 생체 연령이 50세, 그리고 24세의 김재경 씨는 생체 연령이 27세로 두 분이 합쳐서 지금 4살이 많게 나왔는데요. 네, 특히 김은진 씨부터 말씀을 드리면 혈압이 140에 85로 높게 나오셨거든요. 네, 그리고 김재경 씨 같은 경우에는 폐쇄성 폐기능 장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폐기능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내 습도나 온도 잘 유지하고 또 환기도 자주 시키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이 다 식단을 보니까 입맛이 굉장히 철이 안 들었어요. 아이고야. 네. 철이 안 들었어요. 다 달래. 밀가루 음식 좋아하고 인스턴트 식품 좋아하고 그러는데 좀 식습관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멘붕이시죠? 괜찮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왜 140이나 나오죠? 원래 높아요 혈압이? 전혀.